반갑습니다. 머리가 아, 오랜만이죠. 아씨, 머리를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닌 줄 알아가지고 아, 머리 막 하고 있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아, 머리 진정이 안 되네. 어떡하지? 오케이, 보기엔 괜찮구만. 오늘이 21일이죠.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Yes. 사실 오늘도 뭐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촬영을 하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그를 찍는 이유는, 로그를 찍는 이유, 옆으로 돌면 안 되겠는데, 이제 어쨌든 감독 이름에 내가 제 이름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도 뭔가 약간 솔직하게 얘기를,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아미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찍은 컷을 과연 아미들이 맞출 수 있을까? 저는 어떤 컷을 찍었는지 말을 안할 거예요. 안할 건데, 제가 어쨌든 모니터링을 또 해가면서 뭔가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과연 아미들이 나의 감성을 알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고, 저는 아미 여러분들을 믿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또 찾아가지고 얘기하니까 되게 좋네요. 뭐 로그지만, 그리고 최근에 콘서트도 했는데, 뭐 제가 로그로서 할 얘기는 다 했거든요. 아, 이거 어색하네, 오랜만. 아, 그리고 머리 오늘 그냥 간단한 촬영 끝나고 머리를 묶어 놨었는데, 지금보다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아닐려나? 아무튼 또 기회가 되면은 뮤직비디오 좀더 멋있고 이렇게 또 말을 뱉어놔야 그래야 제가 오케이 하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려나요? 잠시만 말 없이 있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벌써 14분이구나.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 이건 뭐 항상 라이브 하면서 느꼈던 느낌이긴 하지. 옆머리 머리 정리하면 머리를 넘기겠습니다. 머리가 좀 애매하게 또 자라가지고. 아, 무슨 말 하지? 뭔가 이거 라이브 키기 전에는 뮤직비디오로 되게 뭔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았는데, 뭔가 내가 한건 없지만, 근데 막상 또 얘기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아, 맞아. 최근에 또 콘서트 했죠. 맞아요. 저희 콘서트 했잖아요. 아, 그때 진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미들도 없고 객석에. 그러니까 항상
뭔가 무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얼굴도 볼수 있고 실제로 함성 보내주시는 게 들리니까 조금 그때 엔딩 멘트 때도 저 엔딩 소감 때도 좀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것 같고 좀 희망감 좀 안도감이라 해야 되나? 당신의 바디 아트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번역하신 거 번역기 돌리신 것 같은. 굉장히 큰 글이 하나 떡 올라오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당신은 바디 아트에 당신의 바디 아트가 가장 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떤 말이든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최근에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진 게 있지 않았나. 콘서트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했었으면 좋겠다. 뭐야? 말이 되는 건가? 아, 머리 왜 이래 진짜? 그렇습니다. 그 이번 콘서트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아,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콘서트 때 개인 2일차 시차 무대할 때 원래 머리를 다 넘기려고 했었거든요. 뒤로 다 넘기고 진짜 고정을 쫙 해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안 풀어지게 뭔가 딱 이렇게 쫙 해서 탁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머리가 바로 풀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모니터링 하는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딱이 머리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 아쉬웠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하 이호.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열심히 다 했습니다. 아무튼 콘서트로나마 이렇게 아미들이 좀 즐거워해 주셔가지고 되게 기분 좋고 또곧 저희도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한줄 요약이다 이건. 생각보다 어려웠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한 열심히 했다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하는 거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로그 찍을 겸 소통할 수 있을 겸. 아, 저 솔직히 이제 혼자서 로고 찍는 거 못하겠어요. 뭐 오늘 뭐뭘 했고 뭐뭘 했다 뭐 이랬고 저랬다 뭐반 이렇게 반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더 편해가지고. 아무튼 오늘 아 이게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찾아왔고요. 아, 여러분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한 나날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